저 각설이 타령을 긴 걸 한번 해. 이제 사모님 얼른 와 이제 시작하게 쌀이 말이 백실하기 보리는 봄 막 이런 것도 해내. 응. 그리고 막 원맨시오 막 이런 것도 하고 응. 이제 각설이 시작하려고 한 150명 있다 싹 가버렸어. 야 이제 가운데 언니가 나랑 살다 도망간 예편애랑 어쩜 이렇게 닮았냐. 야 이러라고 그냥 가네 이씨. 야 그래 가자.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의 눈.
일을 일으키기를 신령님 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부처님 전으로 비나이다 남야불 타불 간센보살 할렐루야 아멘. 그래도 나는 큰 기대했지. 사람도 많이 나오고 박수소리도 크게 나오고 함성소리도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동물원에 원숭이 째려보듯 째려보고 있네. 차렷 경례. 박수소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입이 전부 달라붙었나. 함성소리가 없네. 차렷 경례. 아유 엎드려 절밖에 내지라라고. 아니 그리고 누나는 내 얼굴을 안 보고 이것만 자꾸 쳐다보냐. 이거 안 봤어? 야 그래서 그 누나들이 보니까 시집을 잘 간 것 같다 야. 그리고 이 예편네는 나랑 살다 도망간 예편네 같은데. 아닌가? 아니 그리고 뭐 이제 저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은 뭐 여실에도 팔아주고 그래야지 개뿌려. 오는 정 가는 정이라고. 야 일단은 이제 사람이 좀 오니까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. 야 누나가 대학교 나왔다 야. 그 이 엿은요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주고 집구석이 그렇게 잘 풀린대. 아 진짜요? 왜 그런지 아세요? 그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들이 돌봐갖고 진짜요 집구석이 그렇게 잘 풀려. 그 엿 좋아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어. 잘 사는 거요. 야 돈을 안 갖고 왔대. 그냥 외상으로 드려. 외상으로 드리고 야 그저 지금부터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자 얼씨구나. 그럼 여러분들이 자 야 가지마 좀 지랄하고 이거 난 다 한번 끝나고 가 그래.